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련 테마들 전부 다 우리의 통째로 좀 같이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난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부 소형주들은 조금 단독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쪽 테마에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올려드린 영상의 썸네일을 좀 보시면 은근히 좀 자극적이기도 해요.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대세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조금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좀 해보자 등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썸네일을 통해서라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100% 다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봐야 될 수 있는 지금 흐름이 어떻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런 방향을 좀 어느 정도는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어떤 뉘앙스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좀 뜻이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거, 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거 뭐 온도가 지금 지구 온도가 2도가 더 오르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그렇죠? 멸망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부족, 그다음에 뭐 친환경이라는 이런 테마 안에서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 뭐 탄소 배출 감축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 이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다 같이 또 이렇게 해결 과제로서 또 이번에 만나 가지고 다 같이 또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가 있죠. 이쪽에서도 일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가 또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 기사를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기사를 볼 때는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거나 혹은 기사를 잘 살펴보면요. 거기서 엄청난 아이템을 얻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와 또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고 있냐에 따라서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쪽 테마 보시면 원전 테마 보시면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원전 테마 보시면 요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바닥에서부터 고개를 막 들어주기 시작해서 2만원 초반대부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좀 뛰어타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요 일정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일정들이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왔던 기사 보시면 한국 수력원자력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 수조원 단위의 해외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번에 이런 유엔 총회를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쪽으로는 기술력이 좀 탑클래스잖아요. 그렇죠? 샘을 내는 국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 분위기와 기술력들 근데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도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콩알만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나름 1등이거나 혹은 탑클에 속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전기차 쪽에서 지금 배터리도 사실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뒤처지는 편은 아니에요. 거의 상위급입니다. 반도체, 뭐 파운드리 쪽 보면은 삼성전자 뒤처지지 않아요. 그리고 휴대폰 모바일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뭐 애플하고 뭐 여기 안드로이드 갤럭시 시리즈 폴더블 이런 것들도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시청 규모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글로벌 국가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여러분도 이런 걸 보시면은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유일의 이 분단 국가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하면서 성장성과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인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 이 우리나라 시장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좀 최근 들어서 아쉬운 건 뭐냐면 어제 이제 테슬라가 천슬라니 뭐니 해가지고 1조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껑충 뛰었습니다. 12%대 급등 나오면서 아침부터 뉴스에 떠들어댔죠.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뚱이가 큰 녀석들도 10% 이상 올라가면서 또 더 몸집을 키워가는 과정을 보면은 야 미국은 정말 이런 성장성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올리는구나.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카카오부터 지금 다 시총 상위 종목도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중에 70, 80%를 국내 기관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매를 해요. 대부분. 그죠? 근데 뭐 외국인들이 한번 또 환율이나 여러 가지로 안정권이 있을 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특히 바짝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를 좀 더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리 성장력이 좋고 아무리 뭐 이렇게 전망이 뚜렷하다고 해도 못 가요. 다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눈치만 보고 그냥 자나깨나 외국인. 외국인이 사야 돼. 외국인이 사야 돼. 외국인이 사야 돼. 참 모르겠어요. 외국인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물론 외국인이 사서 올려줘야 되는 이유들도 있지만, 솔직히 무조건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고 본다면, 좀 참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 가지로 아쉬운 거는 있지만, 어쨌든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매력 있는 시장인 거는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려 계신 게 있고, 계좌의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지금은 뒷걸음질 쳐야 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댓글에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들하고도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최근에 이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원전 테마, 또 다양한 제가 봤을 땐 친환경 테마들이 골고루 또 이제 이슈가 되는 쪽 으로다가 디테일하게 변동성을 가져갈 그런 기미가 좀 보여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원자력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31일부터 12일까지 제26회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은 또 얼마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기준들을 좀 제시를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국가들이 다 같이 협력을 좀 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이거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도 정도까지는 일단은 완전 우리가 이 산업을 다 뒤바꿔버릴 수는 없으니까 1.5도 정도 수준까지는 어떻게 좀 맞춰보자. 2도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고 뭐 우리 머스크 로켓하고 다 화성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1월 1일에서 2일 정상들의, 각국의 정상들의 어떠한 그 회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발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발표들의 일정들이 좀 있고, 1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데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다양한 친환경 섹터의 테마들이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순환매를 가져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11월 우리가 한 초부터 해서, 근데 사실 주가는 또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부터는 슬슬 준비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두산 중공업을 그 이 종목만으로도 기준 잡아서 뭐 없는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분할로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냥 그대로 좀 더 홀딩을 해서 목표를 좀 더 높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11월에 초중반까지는 요런 이슈들이 조금 계속 시장에서 들락날락 부각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차트 기준으로만 놓고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두산중공업을 분할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지금 시세가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은 그만큼 차익 실현도 욕구가 강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세가 조금 밀린다 싶으면 또 사고 싶어. 팔아야 된다. 이런 그냥 흐름에 맞게끔 매매하는 그런 센티적인 매매, 그런 수급들이 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분할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것보다도 음봉을 띄는 구간에서는 좀 구간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매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우리 회원님들도 최근에 같이 좀 편입을 해서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좀 해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재접근을 하려고 지금 이번 주에 조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대세적인 힘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저도 회원님들께 수익은 챙겨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수익을 잘 챙겨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종목을 많이 담기보다도 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우리 투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철학적인 그런 코멘트들이 항상 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종목을 여러 개를 자꾸 사들이는 방향보다도 필요로 한 종목들을 사들이면서 그 종목들을 분할로 비중관리와 단가관리를 잘해서 하나를 먹더라도 야무지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불어날 수 있어요. 이거고 저거고 싹 다 주워 담는다고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이슈 뜨고 기사 뜬다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버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깨작깨작 돈을 벌어봐야 계좌가 전체적으로 불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먹더라도 야무지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죠? 3일 후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얘네들 후속작으로 준비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종목을 여러분들이 교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VIP님들도 상대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종목 교체를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 물린 종목을 무조건 다 바꿔라 이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자, 그런 분들께도 희망을 제가 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그쵸? 큰 금액들을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니, 리딩 서비스가 이벤트가 하면은 30일, 30일, 60일에 44만원이면 한 달에 22만원 꼴인데, 한 달에 22만원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1월부터 10월까지 4,500만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억대 수익도 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22만원짜리 상품이지만 얼마나 가성비가 좋으면, 이거 수수료도 안 나와요. 수수료도. 이렇게 큰 돈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도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저렴한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도 이런 정말 큰 돈들을 벌어가요.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뭐 실력이면 실력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이 또 많아지면 더 복잡하고, 또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이 방향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에 두려워하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뭔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손가락이 어디 이렇게 문틈이나 어디 이렇게 꼈어요. 그렇죠? 그 문틈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손가락 계속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피가 안 통할 거고 계속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내가 거기서 손가락 껴가지고 문짝에 물려 있어. 그러면 문짝을 빨리 다른 반대 방향으로 열어버리든지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를 안 주고 누군가 와서 열어주겠지 하고 손가락 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피멍 들고 있어. 피가 안 통해. 막 손도 빠질 것 같아. 그 왜 변화를 안 주냐고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다 싶을 때는 변화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목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겠지만, 한 종목 A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0만원어치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A라는 종목 1,000만원을 매수를 하셨는데 마이너스 20%가 찍혀있어요. 하락장을 두드려 맞아서 마이너스 20%. 그럼 얘 지금 평가금액이 얼마예요? 800만원이죠. 왜? 마이너스 20% 빠졌으니까 8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면은 200만원 이미 날아간 거고, 매도를 안 하더라도 이미 200만원은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800만원으로 다시 1000만원이 되려면 20% 이상 올라줘야 되겠죠. 그죠? 20% 이상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A라는 종목이 현재 시장 트렌디하냐, 시장에 맞는 트렌디함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 20% 이상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냐, 이걸 반대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다? 그럼 얘를 B종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B종목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20% 이상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20% 이상 수익이 나타나줄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 20%가 계좌에 찍혀있는 거는 200만 이미 날아간 거예요. 이미 매도를 안 했다 해서 내가 손절을 안 했다라 해서 그 종목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시는데 의미 없습니다. 일별 실현 손익과 종목별 실현 손익에 마이너스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을 뿐, 종목을 바꿔주는 행위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걸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도 내가 뭐 복구를 하든 수익을 내든 빠른 방향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존에 최근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던 분들께 제가 3.15 후속작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죠? 지금 벌써 수익금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비중 좀 실어도 된다.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적다. 하락을 안 한다는 아니지만 밑으로 빠질 확률보다 위로 오를 확률이 더 크고, 위로 올라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벌써 지금 스타트 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최근 3일 동안 벌써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이거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주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싶든 물린 걸 복구를 하고 싶든 시장이 주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벤트까지 열어드리는 거고,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하셔야 3.15 후속작 보세요. 이름은 지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먹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70%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이렇게 가득 실었는데 7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슈퍼개미가 되고 진짜 돈을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락장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하락장에 이러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 업사이드가 큰 종목을 가지고 비중을 무게 있게 실어야 되는 거예요. 몰빵해라 무리해라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큰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들 벌써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어디 5월부터 12월까지 작년 보시면 막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작년도 내고 올해도 내고 계속 돈을 벌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깨작깨작해서, 그래요. 뭐, 깨작깨작해서 한 푼 한 푼 모아도, 될 수 있어요. 뭐,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묵직하게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그죠? 1억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뜻하지 않은 큰 조정장이 휘청거리고 포기할까도 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믿고 달려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벌써 4,500만 원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죠?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장사꾼처럼 자랑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지금 제가 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영업적으로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해요. 그건 죄송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두산중공업 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회원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수익도 챙기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메인 종목들은 이미 뒤에서 열심히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죠? 계좌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굴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신다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변화를 빠르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빠르게 그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최근에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좀 챙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좋은 종목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꾸준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 포함해서라도 이번 주 내에는 그리고 이렇게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 초중순까지는 우리 관련된 이런 이슈들 친환경적인 이슈들이 계속 부각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간중간에 제가 또 여러가지 팁들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10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버겁네요. 또 이렇게 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를 해서 주주톡 채널이 좀 더 커져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가 되면은 더 좋겠죠. 여러분들께도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또 추천주는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방 이벤트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